2012년 2월 한 일본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소녀상. 한 일본인 남성이 이 소녀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라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 큰 감동과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이 일본인의 정체는요, 70년대 한국 빈민의 아버지라 불린 노무라 모토유키씨입니다. 1936년 아버지를 폐결핵으로 잃은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나머지 교토의 한 빈민촌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이 조센징 어디가? 이리 와서 내 좀 들어. 그래 이 패배자야 우리 발 닦게나 하라고. 제가 하면서도 확 때려주고 싶네요. 꼴보기 싫네요. 아이고야. 나쁜 소년들이 제일 한국인 두 명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한 노무라.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 느낀 노무라는요, 1968년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무작정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한국인들을 직접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서 6만여 명의 빈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더기들 속에서 함께 잠을 청하는 판자촌 사람들을 보면서 일제 침략이 없었다면 이런 빈민들도 없었을 거야 라며 노무라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청계천 끝자락 송정동을 중심으로 본격 빈민 구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울의 빈민들을 돕기 위해 가장 처음 한 일, 우선 도쿄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집을 처분한 돈으로요,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청계천에 타가소를 설립, 그리고 카메라를 챙겨서 청계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뒤 강 주변에 빼곡히 들어선 판잣집과 허름한 골목들, 그곳 주민들의 일상과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까지 청계천 곳곳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라는 이 사진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며 독일과 호주 등 해외에서 꾸준히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약 20여 년간 무려 2천여 명의 한국 빈민 아동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 또 병원비가 없는 철거민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받은 철거민들은 그를 청계천의 성자라 부르며 존경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무려 50번이 넘게 서울과 일본으로 가며 빈민구제에 힘쓴 노무라 모토유키. 한편 그의 빈민구제 활동이 알려지면서 우익 성향의 일본인들에게 각종 테러 위협과 욕설이 담긴 이메일을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상되는 반응이죠. 아, 그럼요. 청계천의 성자, 빈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무라 모토유키. 그는 봉사를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의 목적은 한국인에게 사죄하는 것이며 그 사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